춘천 중앙시장에 왔습니다. 여기 철원상에 여기 033입니다. 033에 254에 2260 여기 식당에서 쓰는 음식 재료를 다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야, 그런데 이 집 놀란 것이요. 정말 놀란 것이 60년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60년이나.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숱한 가게들을 취재를 했습니다만은 60년 된 이런 가게는 오늘 제가 처음 봅니다. 야, 정말 우리 여기 전광선 우리 대표님이 저 춘천 중앙시장 여기 번영 회장님을 맡고 계시는데 67이시네요. 그런데 67이신데 지금 아주 아기 때부터 부모님께서 이 가게를 하셨대요. 야, 60년. 그 말이 쉬워. 그렇지. 어떻게 60년이 여러분 상상이나 가세요? 여기 춘천 근방에 뭐 홍천이라든지 또 화천이라든지 또 인제라든지 이런 데 사시는 분들요. 이 댁에 오셔가지고 식자재 구입하시면요. 정말 또 식당 개업하시기 전에 와서 상담도 하세요. 그런 상담까지도 잘 해드릴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다양한 식자재를 다 갖추고 계십니다. 여기 양식 재료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눈에 탁 들어오는 게 저 술인 것 같은데요. 술 맞아요? 양주예요? 이거? 그거 커피 시럽이요. 아, 커피 시럽입니까? 야, 제가 이거 괜히 본전 미천만 드러냈네. 제 술 좋아하는 거. 제 술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말이 돼서 저 바깥 양반은 지금 어디 일보러 가신 것 같아요. 비가 오는데 어디로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우리 안주인 사장님께서 장영숙 사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 집이 그렇게 오래되셨다면서요. 네, 아버님 때부터 하신 거예요. 몇 년이나 하신 거예요? 60년. 네. 이야, 저희 신랑이 아기였을 때. 예, 제가 지금 63인데 아직 제가 아기 때 시작을 하셨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네, 네. 이야, 근데 뭐 그래쳐도 지금 숱하겠어요. 그래쳐요? 예. 그렇죠, 뭐. 없어요. 예, 저, 인제나, 네. 또 하천, 아니면, 양구, 가평, 이런 쪽에서 가평, 뭐, 또, 그, 춘천은 당연하고, 네네. 홍천이라든지, 또, 저, 철원서도 올 것 같아요. 그런데도 오시는 분 예, 오시면 잘 좀, 택배도 해드리고, 좀. 예, 택배도 해드리고, 네네. 잘 하셔가지고, 이제 100년 전통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고객들, 저, 배대열의 세상만사 이 방송 보시고 오시면 특별히 좀 친절하게 다 잘해 드리세요. 네, 잘 모시겠습니다. 예, 저도 방송 잘 띄워 드릴게요. 네. 네. 여기 60년 된 철원상에 식당이나 카페, 단체 급식소 이런 데 납품을 다 한다고 합니다. 슈퍼푸드. 예, 033-254-2260, 010-6552-2260. 이제 60년 된 집이니까요. 식당 개업하시기 전에 또 개업하셨더라도 자주 들리셔가지고 새로 나온 식자재들도 유행 앞서서 이 집에 다 들어옵니다. 좀 신경 한번 쓰셔가지고 다녀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앙시장 왔습니다. 춘천 중앙시장 안에 만리향이라고 하는 중화요리집인데요. 이 가격이 짜장면이 도대체 3,500원이에요. 짬뽕이 4,500원이고 이게 뭐 고려시대 때 가격도 아니고 이거 깜짝 놀래가지고 이 전통시장 회장님이 이 집부터 가서 좀 찍으랍니다. 이 도대체 이렇게 싸게 팔고 맛있게 한다고요. 오늘 고객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짜장면을, 쟁반 짜장을 맛있게 드시고 계시는데, 안녕하세요, 사모님. 안녕하세요. 예, 이 집에 자주 오세요? 시장 오면 오죠. 예, 시장에 오면요. 네. 이 집에 자주 오세요? 네. 이 집에 왜 자주 오시는 거예요? 먹으러 맛있을 거냐? 맛있어. 야, 이거 보니까 뭐, 야채가 많은 게 아니고, 이 해산물이 막 듬뿍 들었네요. 네. 이거 한 그릇에 얼마씩이에요? 이거는? 이거는 7,000원짜리. 이거 7,000원. 근데 7,000원이 아니고 17,000원을 받아도 이건 싼 거예요. 네. 이 정도면. 네.
야, 이거 나중에 와서 한 그릇 사 먹고 가야 되겠습니다. 네. 예. 아무튼 감사합니다. 아, 여기 만리향 우리 저 중화 요리집 우리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여기서 춘천에 시장 번영회 회장님을 찾아갔더니 하실 말씀이 만리향부터 가서 찍으랍니다. 손님 많다고요. 어떻게 하니까 손님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아유, 우리는 그냥 시장 저기 손님들을 위해서 예. 저렴하게 팔고 예. 그래서 또 맛도 있고 그러니까 예. 오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재료를 아끼지 않고. 예, 예. 재료 아끼지 않고. 예, 재료도 예. 아끼지 않고 우리는 예. 둘이서 하니까 네, 네. 직원 안 두고 인건비도 별로 안 예. 나가고. 그래서 저렴하게 예. 팔고 그래요. 예. 이렇게 얼굴에 보니까 욕심이 하나도 없으신 것 같아요. 제가 감사합니다. 방송 잘 해드릴게요. 예. 우리 춘천 시민들 뿐 아니고 예. 이 방송 보면 서울서도 쫄아올 거예요. 예. 이 쟁반짜장에 많이 와요. 예, 쟁반짜장에 해물이 그냥 듬뿍 들었네요. 예. 그것을 세상에 7,000원. 그리고 일반 짜장이 3,500원. 짜장은 우리 저기 유니 짜장이고 예. 또 콩도 들어가고 고기도 다 다져서 해요. 야. 이 집에 손님 엄청 올 것 같습니다. 제가 6,000원이고. 예, 춘천 중앙시장 안에 만리향 여러분 꼭 좀 많이 찾아주십시오. 우리 저 배대열의 세상만사 방송 보고 오시면 조금 더 잘해드리세요. 예, 감사합니다. 여기 춘천 중앙시장 안에 만리향입니다. 033-251-2227 짜장면이 3,500원인데요. 아주 맛이 기가 막혀요. 고객들이 그래요. 고객들이. 저는 아직 솔직히 안 먹어봤는데 나중에 점심때 되면 와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춘천에 와서 중앙시장 안에 58국수집입니다. 여기 제가 주인께 한번 물어보니까 58년생이래요. 58년생. 그래서 58국수집이라고 이름이 붙었다는데 여러분 앞으로 오시거든 이 집에 꼭 오세요. 이 전통시장 번영 회장님이 추천하는 집이네요. 옹심이 만둣국이 특별히 맛있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하신지는 뭐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으셨다는데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다 추천을 하세요 이 집을.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하니까 이렇게 소문이 잘 나신 거예요? 글쎄요, 저는 고향이 영월 쪽인데 예. 옛날에 엄마 하던 그 방식으로 했어요. 영월? 예, 예 영월에서 오셔가지고 네, 네. 뭐 춘천은 강원도에 그래도 도청 소재지 않습니까? 네. 않습니까? 영월에서 서리태 가져와서 이렇게 국수 만드는 거예요? 네. 아, 정말 오늘 제가 지금 현재는 배가 부릅니다만 나중에 시간이 되면 배가 고파지면 쫓아와서 한 그릇 먹고 갈게요. 네, 잘 좀 우리 고객들한테 잘 좀 해드리세요. 네. 네. 전 중앙시장 오니까요, 베트남 말로 뭐라고 읽는지 모르겠습니다. 포, 우리가 포 그러죠? 베트남 국수를 포 후에. 예, 베트남 쌀국수 전문점이네요. 우리 베트남인 부인께서 이것을 직접 하고 계신답니다. 010-8232-8879. 여러분들 혹시 오실 기회가 있으면 춘천중앙시장 오시면 베트남인이 직접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 집에 오셔가지고 쌀국수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매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집 퍼보. 여기는 저 국수, 소고기 국물하고 저 소고기 국하고 네. 국수를 이렇게 읽는 것을 퍼보라고 읽는답니다. 뿔리에우. 이것은 게살, 돼지고기, 새우 등을 첨가해서 만들었다고 하고 껌선, 갈비밥. 야, 이게 제가 읽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이거 베트남어를 한 번도 읽어보질 않아가지고. 근데 맛이 있기 때문에 손님들이 이렇게 많겠죠. 아주 손님 많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여기 베트남 쌀국수집 몇 년 하셨죠? 6년이요. 6년. 근데 이 집이요, 손님이 꽤 많아요. 내가 저기 전통시장 회장님 여쭤봤더니 이 집이 손님이 되게 많은 집이라 그러는데 앞으로 손님이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역할을 통해 가지고 한국과 베트남의 그 우호가 서로 증대될 수 있도록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그리고 배대열의 세상만사 방송 보시고 오시는 분들한테 하다못해 국수 한 가닥이라도 더 드릴 수 있죠? 네, 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춘천 중앙시장 안에 1호 내장집입니다. 1호 내장집. 야, 여기 와서 오늘 고기 손질하는 걸 제가 처음 봤습니다. 고기 손질하는 걸 이렇게 내장들이 다양한 내장들이 있네요. 그런데 이거 비싸고 맛있는 거
이 귀한 거 뭔지 아시죠, 여러분? 이게 바로 소곱창이에요. 소곱창, 곱창집에 가서 1인분 시켜놓으면 그거 몇 점 되지도 않는데 그거 얼마나 가격은 비싼지. 그런데요, 사모님 안녕하세요. 제 얼굴 한번 보시고. 아유, 제가 지금 얼굴이 좀 안 나와서. 아유, 안 돼요. 그래도 지금 안 돼요, 방금.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금 네. 이렇게 곱창을 손질하고 계시는데 여기 하신 지 몇 년이나 되셨죠? 잠시 멈추시고. 예, 한 10년 좀 넘었어요. 10년쯤? 예. 예, 여기 우리 고객들 오시면 잘 좀 해드리세요. 네. 제가 방송 잘 올려드릴게요. 네, 네. 네. 여기 곱창, 여기 500g에 10,000원이랍니다, 곱창이. 이거는 소, 이거는 간인가요? 예, 네. 소간. 예, 소간. 야. 대창. 예, 대창. 이건 뭐 소지라. 예, 소지라. 야, 이렇게 다양한 게 있습니다. 이 바깥 양반은 한사코 인터뷰를 안 하시려고 그러시는데,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예, 여기 춘천 시민들이 많이 와서 지금 찾고 계시죠? 예. 예, 좀 잘 제가 방송해 드릴 테니까 고객님들한테 좀 잘해 드리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여기 1호 내장집입니다. 오미혜, 오미혜 사장님. 여러분, 꼭 좀 기억하십시오. 오미혜 사장님. 춘천중앙시장 안에 1호 내장입니다. 010-7253-7253-1140입니다. 여러분, 중앙시장 안에 덕신상해입니다. 전화번호가 상점 전화번호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033-254-9118입니다. 야, 이 집에는 제수용품 건어물입니다. 그 다음에 술안주 이런 것들만 도매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황태, 야, 대관령 황태포,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보세요. 오징어 같은 거 이렇게 제수용품 이렇게 잘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 그 다음에 견과류, 밤, 그 다음에 조기, 굴비죠. 대추, 곶감, 은행, 호두,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많이 팔고 있습니다. 여기 당면도 팔고 있고요. 여기 그 다음에 미역, 야, 오랜만에 봅니다. 누룩, 엿기름. 이 한번 보세요. 자연산 미역이며, 여기 그 다음에 명태, 말린 거, 북어 껍질. 요즘 이 북어 껍질이 또 인기네요. 이 튀겨놓으니까 참 맛있더라고요. 여기 표고버섯. 이런 것들을 팔고 있으니까 이 집에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튀겨주는 맛, 닥터 닭강정이라고 합니다. 여기 닥터 닭강정, 여기 본점입니다. 본점, 여기 전화번호, 예, 예. 까라하게가 뭐 닭강정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 시골 장터, 여기 닭강정 오늘 한번 취재를 해 보겠습니다. 춘천 중앙시장 안에 네. 닥터 닭강정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 033-252-2991 이제 꼭 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닥터 닭강정, 이 집이 왜 이렇게 유명해졌어요? 아, 저희는 그 재료를요. 예. 사다 쓰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만들어요. 예. 그래서 그 닭에는 닭이 들어가야 되겠죠? 예. 그래서 저희는 그 엿을 만드는데 닭발하고 닭하고 예. 이렇게 푹 과가지고 그 예. 육수에다가 엿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 이 닭강정은 특징이 아무래도 저 특성상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올 것 같은데 젊은 친구들 많이 오시죠? 아, 저희는 그 젊은 층보다 예. 40대, 50대, 60대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 그러면 젊은 층들은 그 인터넷으로 예. 맛집을 많이 찾아갑니다. 예. 그래서 맛집에 뜬 인터넷을 보고 찾아가기 때문에 예. 저희는 저 나이가 있다 보니까 그 홍보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가지고 예. 저희 단골들만 이렇게 오시고 있습니다. 예, 제가 홍보 잘 해드릴 테니까 아, 감사합니다. 그대열의 세상만사 유튜브 방송 보시고 오는 분들 좀 잘 좀 대해드리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올해 사장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3입니다. 58 개띠시네. 네, 네. 저기 우리 사장님 성함이? 박경순입니다. 박경순. 예, 예. 박경순 사장님. 제가 58 개띠인데, 황금손도 58 개띠인데, 이 같은 오늘 동갑을 만났습니다. 아유, 예, 여러분, 잘 좀, 저 고객 여러분들께서 이 집에 닥터 닭강정 많이 좀 와서 이분 용기 좀 나시게 좀 힘 좀 실어 드리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